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되게 재미난 거 있잖아요.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 그래서 이제 그 바리새파나 이런 양반들이 예수님 시험하려고 율법에는 분명히 돌로 쳐 죽여라 가늠했으면 그래서 가늠한 여인 끌고 와서 판결해 보라 하고 이제 예수님한테 이렇게 시험에 들게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땅바닥에 뭘 자꾸 적었죠. 땅바닥에 뭘 자꾸 적으면서 말안 하고 계시다가, 아니, 답을 내보시라니까요? 하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쳐라, 하니까, 그러고 또 앉아서 땅바닥에 뭘 자꾸 적고 계시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랬나 보다 하기 쉽지만, 제가 이 구절 읽어드렸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이 구절에서 제가 좀더 실감나게 이 구절을 더 읽어드리고 싶더라고요. 지난 시간 끝나고 나서. 그래서 오늘 좀더 다시 한번 읽어드리려고 이 구절을 실감나게 읽어볼게요. 에레미야. 잠시만요. 에레미야 17장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주님, 주님을 버리는 자들은 모두 다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는 자는 여기 이런 말들이 생략되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좀더 실감나게 읽어드리려고 그 가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더 보강해서 제가 자료, 오늘 이 시간 이제 시작 부분에 읽어드리려고 자료를 보강한 거예요. 그때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자꾸 땅에다 뭘 기록했어요. 근데 이 땅에 기록하는 게왜 유대인들한테 저주가 될수 있는지. 이게 저주입니다. 왜 이게 저주인지. 이 저자로 보이세요? 이게 저주로 보이는지. 이게 원래 하늘에 기록돼야 돼요, 여러분. 그 하늘에 기록된다는 게 뭘까요? 이거 영생이에요, 영생. 하늘에 기록된다는, 하늘 어디 기록돼요? 생명책에요. 하늘에 생명책에 기록되면 영원합니다. 하늘은 영원한 걸 상징하고 땅은요, 흩어져서 사라져버리는 걸 상징해요. 땅에 기록됐다는 건요, 땅에 기록됐다는 거는 땅처럼 흩어져서 영생 반대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이 뭐냐? 결국은 이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으로 못 가고 지옥 간다는 소리예요. 땅의 이름을 적고 이렇게 예수님이 자꾸 땅에 뭘 적고 계시니까, 너 율법에 너죄 없으면 돌 던져. 율법이 원래 그런 거 아니냐? 율법의 죄인을 처벌하려면 처벌한 자는 율법의 죄를 안 져야죠.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돌 던져. 다들 캥기는 게 있죠. 지금 내가 안 잡혀 왔을 뿐이지 지금. 죄가 발각되지 않았을 뿐이지 자기들 나름대로 다 캥기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사람 처벌이라니까 신나서 돌멩이 들고 때려야지 하고 있다가 땅에 자꾸 예수님이 뭘 적으세요. 너희 땅에 다 기록될 거다. 하나님 뜻 저버린 자는 하나님 뜻 주님 뜻 떠난 자는 천상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요 내용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땅에 기록되어 사망하여 사라져버릴 것이다. 이해되시죠? 땅에 기록된 자는 땅처럼 무상하게 사라져버립니다. 이는 생명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린 자들이기 때문이다. 땅에 기록된다는 거는요, 아주 무서운 겁니다. 하늘에 기록돼야 돼요. 내 예수님이 자꾸 너희 지금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사람들은 알아요.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인간에 대한 심판권을 가진 존재입니다. 메시아가. 영생을 주냐 마냐를 메시아가 결정합니다. 지금 메시아일 수 있는 예수님이 자꾸 땅에 기록하면서 뭔가를 적으면서 내 이름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뭔가를 적으면서 위협하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먼저. 지켜보고 계시면 어떡하겠어요? 자꾸 이렇게 땅에 뭘 쓰는 행위를 하면서 압박을 준 거죠. 니네 율법 어기면 그냥 가는 거야. 그럼 왜돌 던지고 목숨을 걸어요? 돌멩이를 괜히 던지고. 그래서 바로바로 다 그냥 집으로 간 거죠. 그냥 가면 되지 뭐하러 돌을 던지고 왜 여기서 목숨을 걸어요? 잘못하면 이제 난 사망인데 이런 식으로 압박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심이 살아난 거지 압력이 들어오지 않는데 이렇게 살아나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이요 이렇게 욕심에 쩔어 있는 분들이 뭐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난죄 없는데 하고 돌 던졌을 걸. 한 놈이 던지면 다 같이 던집니다. 군중 심리에 한 놈이 던지면 끝나요. 그런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전쟁 대치 상황에서 누구 한 놈이 실수로 쏴버리면 이게 걷잡을 수 없어지잖아요. 한 놈이 발포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될지 알수 없죠. 한 명이 돌 던지면 끝나요. 그런데 왜 그때 다 물러갔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그때 뭔 행위를 했냐? 땅에 계속 뭔가를 적고 계셨어요. 니네 땅처럼 사라지는 거야. 땅에 기록돼서 그냥 사라지는 거야. 잘 판단해. 이런 경고에 양심에 가책이 온 사람들이 이제 사라진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한번 진행됐고, 오늘 이제 들어갈 이제 핵심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그래가지고 그 가늠한 여인한테 예수님이 다시는 죄 짓지 말고, 그쵸? 빛 속에서 살아라 하고 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어졌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이어진 얘기로서 12절까지는 읽어드렸죠.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가늠한 여인에게 이제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이게 뭐냐면 그 여인에게 빛을 준 겁니다. 빛을.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자 예수님이 I am만 하신 적이 있어요. I am. 이거는요. 스스로 현존하는 나입니다. 이게 누구냐? 이 양반이. 스스로 현존하는 나가 이게 그 뭐죠?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여호와가 자신을 이렇게 밝혔어요. 나는 I am이다. 스스로 현존하는 나다. 이거를 지금 그 우리나라 성경에서 스스로 뭐 존재하는 자 이렇게. 그러면 스스로 현존하는 나 이거를 에고 에이미 그럽니다. 헬라어로.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그러는 게 이거 하느님 이름이에요. 에고 에이미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하느님 이름으로 나와요. 하느님 이름입니다. I am이 하나님 이름입니다. 스스로 현존하는 나. 그래서 이 뒤에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I am이 몇 번 등장합니다. I am이. 일단 제가 읽어드릴 때 한 세 번 얘기해 드릴 거예요. 확실하게 등장하는 세 번. I am. 그리고 이 뒤에 뭐가 붙으면 이제 제약돼 버리죠. 그냥 I am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제약도 없어요.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도 없어요. 그냥 현존하는 나예요. 본인이 본인의 원인이 돼서 스스로 현존하는 나.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나가 아니라 현존하는 나. 그런데 I am 뒤에 이제 뒤에 뭐가 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이 보호가 붙으면 뜻이 이제 제약이 일어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게 또 일곱 번 나와요. 나는 뭐다. 라고 선. 나는 뭐다. 그래서 두 번째,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게 첫 번째 있었죠. 예전에 했죠. 나는 생명의 빵이다. 첫 번째 선언. 이거 참 재밌죠. 요한복음은 일곱 개의 기적. 일곱 개의 그 기적과 관련된 이야기들. 또 일곱 가지 선언. 나는 뭐다. 이번에 두 번째 나왔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 나를 따르는 자는 다시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 안에 성령이 있어요. 그런데 요 성령이 뭡니까? 한편으로는 빛이요. 한편으로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강조되고 있는 거죠. 성령은 이 우리 에고 수많은 에고들에게 뭐가 돼 주느냐? 빛. 결국 길이자 진리입니다. 길이자 진리를 가르쳐 주면서 생명, 영생을 주는 존재. 우리가 살아 있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고 예, 진리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뭡니까? 저 빛은 전지 측면이면 생명은 전능의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랑이죠. 예, 사랑이 아닌데 왜 빛을 주고 왜 생명을 줍니까? 빛을 주고 생명을 주는 것은 전지 전능 사랑의 하나님의 새 모습입니다. 이 성령 안에 이 전지 전능 자비, 전지 전능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생명 이렇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성도들은 이 성령을 온전히 구현했나요? 그런데 지금 이 까만 부분이 어두운 부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성령이 그대로 깨끗하게 성령이 온전히 발현된 분이 있다면 이분은 성자입니다. 그렇죠? 자, 이 부분을 두 개가 연결되게 이 두 그림이 자, 성령은 붉게 타오르는 존재인데 에고는 시커멓다고 치자고요. 그럼 우린 때가 많죠. 때가 많고 죄가 많아요. 지금 이 시커먼 부분을 죄라고 하자고요. 죄. 죄는 크게 무지, 아집입니다. 왜? 무지하니까 진리를 모르고 아집에 빠져가지고요. 사랑을 몰라요. 그래서
나만 알고 진리를 모르고 살다 보니까 결국 이게 뭐가 돼요? 이게 사망. 사망에 이르는데 성령이 진리도 가르쳐주고 그 진리 안에 담긴 결국 진리는 사랑의 진리이기 때문에 사랑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우리한테 생명까지 줄 거라는 이해되시죠? 네. 죄. 그럼 이 죄를 극복한 양반은 누굽니까? 성자. 그럼 이분은 성자는 뭘 얻었어요? 죄에서 자유를. 그리고 지금 성도들은 여전히 죄가 있죠. 그리고 이제 성도들도 아니고 진짜 효력의 자녀는요. 자기 안에 성령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성령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혈육의 자녀들은 혈육 자녀들은 전체가 뭐예요? 성령이 있어도 이분들도 안에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숨쉬고 말하고 행동합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시커먼 죄의 종 상태입니다. 죄의 종에서 자 죄는 있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밝게 빛나고 있는 의로운 존재,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존재가 되고 더 나아가서 성자의 경지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좀 3단계로 구분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어디쯤 와 계세요? 여기서 여기 하나씩 가까워지는 중이신 거 아니죠? 여기까지는 오셔야죠. 여기서 여기를 또 하나씩 가까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간단합니다. 혈육의 자녀는 죄의 종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자유라는 말을 쓴다면 여러분 자유 그러면 간단해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죄로부터 자유. 이 무지, 지적인 장애로 인한 죄, 아직 심리적인 장애로 인한 죄. 요 두 가지 죄를 극복해야 사망에서 뭐가 돼요? 영생으로. 영생으로 나아갈 수가. 자유, 영생, 빛, 사랑. 자, 이런 단어들이 왜 성자를 대표하는 단어인지 아시겠죠? 나 생명 주러 왔어. 왜 영생? 나 생명 덩어리야. 그냥 영생 덩어리야. 나 자유야, 자유. 죄로부터 자유로. 너희는 나의 죄를 찾을 수 없어. 나는 사랑을 베풀려고 왔어. 한 마리 양도 난 놓치지 않을 거야. 나는 길이요 진리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난 자유로운 존재다. 그대들이 나에게서 죄를 찾아낼 수 없다. 오늘 나눠드린 자료에 나와요. 그대들이 나를 죄를 가지고 질책할 수 없다. 왜? 하나님 뜻대로 말하고 행동했으니까. 그리고 나는 이 모든 것을 사랑의 진리에 입각해서 그대들을 나처럼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온 것이다. 요건요. 오늘 자료에 놓고 이제 요 다음 자료에 이어집니다. 요 다음 자료에 오늘 나눠드린 자료 다음 자료에 바로 뭐가 이어지냐면 선한 목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난 선한 목자니 선한 목자는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인데 그 사랑이란 게 뭐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게 진정한 친구고 사랑이다. 그게 진짜 사랑이다. 그래서 그대들을 위해 내 목숨 내놓으려고 왔다. 즉 사랑 때문에 오신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고 싶어서.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성자의 덕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얘기하실 수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럴 때는 뭐예요?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또 선언하셨잖아요. 그 전에 그건 뭐였어요? 나는 영생 덩어리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측면을 이번에는 나는 빛이다. 또 다음에 요한복음에 나올 거 미리 아시겠죠? 요한복음에 나온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도 똑같아요. 선언 중에 하나예요. 나는 뭐다 시리즈예요. 나는 뭐다 시리즈 아시겠죠? 자, 나는 뭐다 두 번째 시리즈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중에 이거 시험 내시면 치실 수 있겠어요? 나는 뭐다 7가지 쓰시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빵인가 떡인가 뭐 이렇지 같습니다. 번역본 따라 빵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 떡으로도 번역하고 저는 이제 빵을 택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 나를 따르는 자는 다시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보세요. 자, 이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그대들이 아버지께 못 간다. 이 성령과 온전한 합의를 못 이룬다. 왜 이렇게 얘기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거 거슬리네요. 검은색을 죄로 나타내기로 했으니까 써볼게요. 좋은 거는 빨간 걸로 써볼게요. 자, 이게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럼 우리도 성령,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빛과 길과 진리가 돼주고 내게 생명수를 부어줄 거고 전지전능 자비로 날 인도해 줄 건데, 그쵸? 영생으로 인도해 줄 건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바로 보면 좋은데, 성령은 영이에요. 영은요, 볼 수가 없습니다. 보고 듣고 사실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영은 만나야 돼요. 근데 이 만남이라는 게 여러분 내면의 만남인데, 이게 오묘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했다. 몸으로 성령을 느꼈다. 나는 성령을 눈으로 봤다. 뭐 이게 육안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마음의 시각적인 느낌으로 마음의 눈으로도 봤다. 성령의 소리를 들었다. 막뭐 오감적으로 생각, 감정, 오감으로를 통해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말 나는 그런 숭고한 마음을 어떤 느꼈다. 내 마음에 뭔가를 느꼈다. 다 좋은데요. 성령은요, 핵심이 I am입니다. I am. 나는 존재한다. 스스로 현존하는 나.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과 합의를 한 상태에서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성령을 체험하게 될까요? 간단해요. I am 뒤에 뭐가 붙으면 붙은 만큼 성령이 가려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올바른 성령 체험 뭐냐?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의 존재의 본질이 성령이라는 걸 자각하는 겁니다. I am 상태에 계셔야 되거든요. 그냥 여러분 자체가 I am 상태랑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럼 나는 스스로 현존한다 외에 다른 말이 붙으면 안 되죠. 다른 말이 안 붙고 오로지 현존하는 나만 느껴질 때 여러분이 그 나는 이미 성령의 나고 그거는 여러분의 영입니다. 혼이 아니라 영. 근데 혼이 작용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혼이 작용해 버리면 요 뒤에 뭐라고 자꾸 말이 붙어요. 나는 배고프다. 나는 뭐 친일파다. 나는 뭐 종북이다. 나는 이념이 뭐다? 아니면 나는 무슨 종교? 나는 불자다. 나는 교회 다니다. 크리스찬이다. 나는 뭐다? 뒤에 막 붙으면 그게 그때 나는 에고가 돼 버려요. 아주 그건 개체화된 나니까. 그런데 I am 상태로 계시면 개체성이 사라집니다. 현존하는 나예요. 그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깊은 묵상과 관상을 통해서 현존하는 나로 존재할 때 성령을 제대로 받은 거고 온전히 성령과 하나 된 거예요. 그런데 아, 몸에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 감정 느꼈어요. 가슴이 막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또막 이게 황홀한 막 신비로운 체험이 있었어요. 오감적인 체험이 있었어요. 뭐라고 떠들어도 그거는 부수적인 현상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한테 보여준 생각, 감정, 오감 차원의 에고적 차원에서 나타난 모습들이고 성령 그 자체는 뭐냐? 성령 그 자체는 영이에요. 영이라는 건 여러분 I am입니다. I am의 본체를 모르시면 여러분 성령 제대로 받으신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인한 어떤 현상을 경험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각성됨으로 인해서 일어난 현상을 경험한 거지, 영을 제대로 여러분이 받으시고 성령을 제대로 각성하고 성령과 하나 됐다면 여러분은 I am, 내가 하느님이더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때 나는 에고가 아니라 I am이라는 걸 여러분 체득하셔야 돼요. 나는 스스로 현존하는 나더라라는 체험이 없으시면 그거는 제대로 된 성령 체험이 아닙니다. 성령 체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 체험을 했더라도 문제는 이죄 많은 우리 이 혼이 이제 혼의 문제죠. 여긴 영의 문제고. 영을 각성했더라도 이게 영을 각성하면 칭의입니다. 이제 의로운 존재로는 불려요. 성령이 임했으니까. 이 사람의 영혼에, 이 사람의 혼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면 이분은 이제 하나님 자녀예요. 소속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친구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죠. 성령이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여기는 마귀의 종, 죄의 종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제 천국이 선포됐지만 성령이 임했으니 천국은 왔지만 성령이 천국 아닙니까? 여기가 하늘나라죠. 하늘나라의 본체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본체는 이루어졌는데 작용에서는요. 하느님 나라가 아직 내 혼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죄 때문에. 자, 성령이 임하려면은 죄 중에 뭔 죄는 사해져야 돼요? 원죄는 사해져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그 원죄는 사해져야 돼요. 아담과 이브 이래의 원죄는 사해져야 성령을 받습니다. 유대교 논리로. 근데 무슨 죄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자범죄.
자기가 지은 범죄, 본죄라고도 합니다. 원죄, 본죄. 본죄는 남아있어요. 내가 짓는 죄는 무의식까지 박혀있어요, 죄가. 이거 어디 안 가요. 무의식까지 다 털어내야 돼요. 칭의를 제대로 경험하시고 이 죄를 없애는 성화 작업을 하신 목사님들은요, 개신교에서도 똑같이 주장합니다. 우리 무의식 안에 박혀있는 죄까지 다 죽여야 된다. 이런 내 안에 죄 죽이기 이런 책이 있어요. 유명한 개신교 목사분이 쓰신 겁니다. 우리나라 아니고 외국에. 그러면 그분 책 한번 보세요. 무의식에 박힌 것까지 다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불교식으로 말하면 업장 정화예요. 업장을 다 털어야 돼. 저 무의식 아래하식에 박혀있는 그 나쁜 습관, 습기까지 다 없애야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에 있는, 의식적으로 이런 죄를 안 저질러야 되고, 무의식에 있는 것까지, 뿌리까지 박멸해야 된다. 이런 게 기독교도 똑같이 있어요. 그게 성화예요. 성화.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 나는 분명히 칭의, 성령을 받았는데, 내 안에 죄가 나를 자꾸 죄의 종으로 이끈다. 미치겠다. 이게 로마서 내용이죠. 그게 성화입니다. 거기서 이겨내셔서 영광을 얻으신 분이 지금 성자를 그나마 닮은 거고, 성자분은 영광 중에 영광을 얻은 분이라 이제 죄에서 자유까지 얻으신 분이에요. 온전히. 자, 이 놀라운 경지죠. 그러니까 이 에고를 가진, 개체성을 가진 성도들은 성령을 받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지는 성자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저 성령이 어떤 빛으로 우리를 안내하는지, 길 안내를 해주는지, 성령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시는지를 봐야 우린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진리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제시하는 진리가 사람 모습을 하고 저렇게 나한테 말로 전달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도 받아들여야 되고, 예수님이 하신 그 사랑의 행위에서 성령이 인간의 모습으로 사랑을 베풀고 있구나, 성령이 영생을 보여주고 있구나, 성령이 저 자유를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구나, 그리고 또 성령이 나한테 영생을 보여주고 또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보면서 빛과 생명, 사랑, 자유를 봐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인격화된 모습으로 등장한 존재가 예수님이니까요. 왜냐? 아니, 우리도 똑같아져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못 되나요?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극복하고 성령을 온전히 따르게 되면 예수님처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형제 자매라고 부른 거예요. 나랑 형제라고. 나랑 똑같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자질은 있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도 성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모델을 누구로 해야 돼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다는 게, 지금 나 같은 모델을 통하지 않고 바로 영을 이해해가지고 가겠다는 거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죄에 충만한 상태에서 그 희미하게 빛나는 이 성령을 이해하고 따라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태양처럼 광명하게 성령을 이미 밝혀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몰아내고 성령을 이렇게 밝혀서 성령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영생을 보여주고 있다면 그분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혼자 잘 파악도 안 되는 이 성령의 진리를 이해해보겠다고 죄 안에서 사투를 벌이는 건 어리석은 짓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를 따르라 하는 거죠. 나를 믿으라.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는 걸 좀 믿으라 제발. 성령만 알면 그대들도 알 텐데, 이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지금 두 부류가 있어요. 대화를 할 때 지금 내 말을 듣긴 하지만 성령을 못 받은 부류는 어떻겠어요? 죄의 종이라 나를 이해 못합니다. 이해해요. 그래서 니네 아비가 마귀라, 니네가 그래. 내 말이 이해가 안 될 거야. 내가 하는 행위, 이 사랑의 행위가 사랑으로도 안 보일 거야. 안식일날 사람 살렸더니 죄인이라고 몰아세우는 애들한테 뭔 말을 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한테는. 근데 또 겁나 공부는 또 더럽게 많이 해가지고 율법주의자, 율법학자예요, 이것들이. 기가 찬 거죠. 율법학자들이 전문가예요. 전문가가 예수님은 죄인이래요. 안식일 어겼다고. 안식일날 사람 눈뜨게 하고 살렸다고. 이게 돌겠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 말 하시는 거예요.
그대들 안에 성령이 임해야 내가 한 행위들이 이해될 거다. 근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럼 그대들은 죄의 종이라서 그렇다. 아비가 마귀라서 그렇다. 그럼 뭐 또 더 열받아서 난리 치겠죠. 근데 이게 아무튼 팩트입니다. 이제 예수님 입장에서. 만약에 진짜 하나님 자녀라면 내가 말하고 행하는 게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 뜻대로 말하고 행하는 거란 걸 알 것이다. 자, 지금 우리도 이 얘기 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양심에 대해 아신다면 제가 양심에 맞게 행동하는지 아닌지 아시겠죠. 제가 마음대로 행동하는지 양심의 자명찜찜 신호에 따라 행동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도 양심의 신호를 듣는다면. 근데 못 듣는다면 제가 임의로 하는지 양심이라고 포장해서 제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제 삶을 운영하는지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도 양심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양심에 맞게 사는지 아닌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입장 간단해요. 제발 바리새파들아 성령 받아라. 성령 받지 않으면 죄의 종으로 끝난다. 부자유한 삶으로 끝난다. 자유 얻어서 나처럼 되려면 성령 받아서 거듭나라. 이게 엄청 철학적인 얘기입니다. 종교적인 얘기면서 신앙으로 해결하자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말씀에 신앙으로 해결하자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는 평안과 진리를 통해 성화의 길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스스로 극복하면서 죄에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힘은 성령의 힘으로인데 스스로 자신의 죄를 극복해야 돼요. 하나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죄를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움이 없다. 그럼 스스로 극복 못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 도움만 바라고 있다. 그래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너희들 스스로 하나님 뜻을 열심히 실천해라. 이게 예수님 가르침입니다. 이거는 정말 철학의 정수입니다. 동서양 철학의 정수가 녹아있는 건데 이거를 그냥 한낱 신앙의 어떤 대상으로만 삼아버리시면 여러분 이걸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버리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믿습니다. 그러고 넘어가요. 최악입니다. 제가 막 양심 분석 해가지고 여러분 다 성인 될 수 있어요? 네, 믿습니다. 그리고 그럼 또 뭐 안 하실 거예요? 예, 믿습니다. 믿는다는 건 뭐냐? 네가 해주세요, 이거예요. 예, 네가 해주세요. 전 기다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전 예수님은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라고. 믿고 끝내라는 게 내 말을 믿으라는 거는 내 말대로 해보라는 거죠. 제 말 믿으시죠? 그러니까 빨리 주식 사세요. 내 말 믿으시죠? 빨리 성령 받으세요, 제발. 성령 받고, 원죄 사함 받고, 성령 받고, 제가 사도들 준비시켜놨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에 세례해줄 거예요. 죄 사함 받고, 성령 받아서 빨리 이 죄에서 자유로워집시다. 그리고 죄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건 뭐예요? 성화라는 건 이겁니다. 사랑의 진리. 이 진리가 사랑의 진리예요. 둘이 아니에요. 사랑의 진리. 사랑의 진리를 실천하세요. 사랑의 진리 안에 사세요. 진리 안에 사세요. 즉 이 성령이 뭐예요? 지금 빛과 생명이라고 했을 때 빛이 진리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이 성령 안에 산다는 건 동시에 뭐예요? 진리 안에 산다. 사랑의 진리. 그게 간단하게 뭡니까? 여러분 아시는 황금률입니다. 너가 받고 싶은 거 먼저 해줘라는 그 사랑의 진리 안에 사세요. 그게 빛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빛과 생명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누구든 나를 따르는 자는 그랬습니다. 그냥 믿고 마는 게 아니에요. 믿고 따르는 자. 내 말이 그럴싸하다고 믿고 각자 내면에서 성령의 빛이 응해가지고 뭔가 감응해가지고 저 말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성령이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판단해가지고 스스로 여러분은 스스로 판단해서 저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알고 보면 그 판단도 뭐예요? 성령이 빛을 비춰준 거예요. 자명한 것 같은데? 저기가 화난 것 같은데? 왜? 빛이 빛을 알아보죠. 어둠이 빛을 어떻게 알아봅니까? 여러분이 고민한 것 같아도 어둠 속의 고민일 뿐이에요. 사실은 어둠 속에 고민하다가 자명한데라는 게요. 여러분 안에서 빛이 비춰진 겁니다. 누가 그 빛을 쏴줬어요? 성령이. 성령이 응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무도 진리로 인도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앞에 몰려들어서 예수님이 자명하다고 생각한 제자들한테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성령이 다 그 안에서
드러나서 빛으로 인도해 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한테 온 사람들이 그냥은 못 온다. 왜 어둠 속에서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 뭔가 빛을 봤으니까 내 말이 하나님 말과 맞다고 느꼈을 것이다. 자명하다고 느꼈을 것이다. 여러분도 지금 제 말이 자명하다고 느꼈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런 거예요. 막 신비화시킬 필요가 없다고요.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뭐 하는지 아세요? 앉아가지고 하나님은 왜 나를 인도하지 않나 하고 또 방황합니다. 아버지는 왜 나한테 가라고 하시지 않는가? 어디로 가라고 해줬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그리고 또 여기 왔더라도 또 망상에 빠집니다. 여러분 중에 이 성경 논리를 곧이곧대로 믿는 분들은 또 망상에 빠져요. 뭔 망상이냐면요, 나는 과연 하나님이 여기 가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부른 사람 맞을까? 라는 또 망상에 빠져요. 지금 자명하다고 생각해서 오셨죠. 그게 하나님이 인도한 거예요. 그 자명함이라는 게 그냥 안 생겨요, 여러분. 아니, 몇십 년 살아보셨잖아요. 그렇게 인생에 자명한 게 많지 않습니다. 그 자명한 게 하나님이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에 나는 빛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다시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빛을 얻는다는 게요. 진리 안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빛이란 건 진리입니다. 근데 어떤 빛이에요? 생명의 빛. 영생을 주는 진리 안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진리는 사랑의 진리고요. 자, 여기까지 지금 막 정리되시죠? 지금 이런 얘기를 아시면요. 기독교의 혁명이 일어날 얘기들입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조촐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많이 안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예수님 12명보단 많아요. 제가 위안이 됩니다. 생명의 빛을 누구나 얻을 것이다. 왜? 뭐 믿고요? 왜? 성령 쏴줄 거니까. 예수님이 성령 쏴줄 테니까 성령 받으시면 여러분도 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예수님을 인도했던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도 인도할 겁니다. 빛으로, 생명으로. 그리고 또 밖에서는, 안에서는 보세요. 이게 그 줄탁동시라 그러죠. 안에서는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밖에서는요, 사람의 모습을 한 성령인 예수님이 인도해 줍니다. 이러니 안 될 리가 있냐는 거죠, 제자들한테. 당연히 나만 믿고 따라와라. 그러면 다시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빛 속에서, 진리 속에서, 영생을 주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진리 속에서 살다 갈 수 있다. 이게 자유입니다. 이미 자유라는 말도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자유. 그런데 왜 갑자기 빛 얘기를 꺼냈냐면요. 자, 항상 표적이 있으면 그 전후에 설명하는 대화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물 건너신 것까지 해가지고 물 이야기로 생명수 얘기까지 해서 대충 한번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다음 표적이 안 등장했는데 대화가 시작됩니다. 빛 이야기가 갑자기. 왜 그러냐면 이게 대화가 먼저 나온 거예요, 이게. 표적이 언제 나오냐면요. 저기 7페이지가 표적이에요. 여섯 번째 표적이 뭐겠어요? 맞춰보세요. 빛 얘기가 나왔습니다. 빛. 여섯 번째 표적은 뭘까? 이제 요한복음을 앞서가기 시작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때쯤 오면 장님 눈뜨게 해주는 표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갑자기 빛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요한복음 흐름 이래요. 물 건너시면 생명수 얘기 나오고 지금 빛 얘기 나왔으면 장님 맹인 눈뜨는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표적 하나에 기적 하나에 설명 하나 이렇게 이어져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빛 얘기가 시작됐어요. 나는 세상에 빛을 주러 왔다. 요게 지금 맹인들한테는 감동의 소식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상징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맹인일까요, 아닐까요? 성령의 진리를 못 보는 한 해는 맹인입니다. 예수님한테. 다 맹인이에요. 맹인인데 눈을 뜨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맹인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보인다고 하는 양반이 낫다는 거예요. 저는 진리가 안 보입니다 하면 고쳐줄 수 있는데 예수님 입장은 전 눈이 보입니다 그러면 못 고쳐준다는 거예요. 누구를 상징하는지 아세요? 눈이 보인다는 사람, 율법학자들. 난 하나님 뜻 다 아는데, 나 율법 전문가인데 다 아는데. 그럼 예수님, 그렇게 장님으로 살아라. 근데 실제 장님, 진짜 눈이 안 보이는 분을 등장시켜서 이분은 눈을 뜨게 해줘요. 눈이 안 보인다는 사람은 내가 눈 뜨게 해줄 수 있다. 그런데 보인다는 사람은 나는 어떻게 해줄 수 없다.
보인다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아라. 죄의 종으로 살아라. 이게 이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눈을 뜨고 있는지 감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성령의 빛을 보고 계신지, 성령의 진리를 보고 계신지. 그러자 바리새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당신은 자기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랬잖아요. 나만 따르면 다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 안에 살 거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자기 자신을 내세워 증언하고 있으니 당신이 하는 말은 근거가 없어. 원래 율법에 의하면 증인이 있어야 돼요. 지금 증인이 없지 않느냐. 근데 이런 영적 체험을 어떻게 증거를 대요? 영적 체험에 대해서. 아니 내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왔는데 남이 그걸 볼 수가 없잖아요.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증언을 해줍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만날 때 옆 사람은 뭘 보고 있을까요? 그냥 뭐 부르르 떨고 있는 여러분을 보시거나 방언을 하고 있는 여러분을 보시거나 평안해 보이는 여러분을 보시겠죠. 이게 증언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걸 딱 시비 걸고 나온 거예요. 바리새인이. 증언 있어? 증언해 줄 사람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길 잘 들으세요. 내가 나 자신을 내세워 증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므로 나의 증언은 참되다.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하고 있지만 비록 그런 형국이지만 나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서 왔겠어요. 하느님한테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하느님 뜻을 구현하고 있고 구현이 끝나면 사역이 끝나면 다시 하나님한테 가야 돼요. 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왔는지 사실은 여기에 왜 왔는지도 가능하겠죠.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한테서. 왜 왔어요? 하나님 뜻을 구현하려고. 어디로 갈 거예요? 하나님한테. 나는 이걸 알고 있다. 나는 인류에게 영생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왔으며 다시 하늘로 돌아갈 것이다. 그대들은 사람의 기준으로 심판하나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온 곳을 하느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늘나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같이 쓰신 것 같아요.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왔다 이 말도 가능하고 어디서 왔어요? 하늘나라에서 왔죠. 예수님이 하느님 같은 존재니까 이 더 뿌리를 말하면 성부로부터 온 것도 맞지만 동시에 천국에서 오신 것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부 아버지로부터 온 것도 맞고 예수님의 존재 보세요. 성자의 존재는 성부 성령의 인도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나는 왔다도 말이 맞고 그리고 이 아버지 뜻이 구현된 나라 하늘나라로부터 온 것도 맞아요. 지상에. 아버지의 나라 하늘나라에서 내려왔다. 자, 그런데 그대들은 사람의 기준으로 심판하나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대들은 그대들 개인 의견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심판한다. 그런데 나는 반대로 말하니까 뭐겠어요? 나는 하나님 기준으로 심판한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이 말에 그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누구를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심판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한다고요. 내 뜻대로 심판 안 한다고요. 그대들은 그대들 뜻대로 심판하는데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이 말은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정의롭게 심판할 뿐 개인적인 심판은 없다 이 소리입니다. 공적인 심판만 한다. 그러나 만약 내가 심판을 한다면 그 말이 바로 나옵니다. 나의 판단은 공정하고 옳을 것이다. 왜냐?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함께 심판하기 때문이다. 이 소리가 뭡니까? 내 내면의 아버지가 성령이 자명하다고 하면 자명하다고 하고 찜찜하다고 하면 찜찜하다고 하고 선이라고 하면 선이라고 하고 악이라고 하면 하느님이 악이라고 할 거기 때문에 나는 사실 심판하지 않는다예요. 아버지의 심판을 거둘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너네 뜻을 가지고 심판한다. 너네 뜻, 너네가 세운 기준으로 남들을 심판한다. 그거랑 나랑 다르다. 그대들의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일치하며 유효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나는 나에 대해 증언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위해 증언하신다. 이 말이 어떻게 증언할까요? 아버지가. 자, 여러분한테 제가 제 말은 자명합니다 라고 제가 증언했죠. 저를 위해. 제 말은 자명합니다. 이때 아버지가 사실은 저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제 안에서 옳소 라고 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 아버지가 제 안에서 자명하다는 느낌을 주니까 제가
자명하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뭔지 아시겠죠? 아버지가 저를 위해 증언해 주신 거예요. 물론 저만 들린다는 게 문제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아버지가 나랑 함께 증언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이 친구 대단한데 하면서 당신 아버지가 어디에 있어? 라고 물어줘야죠. 또 물어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대들은 나를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그런 소리 한다는 것 자체가 아버지를 모르는 소리다. 알면 그딴 소리를 질문할까? 어디 계시는데 이런 얘기 할까? 아버지는 그대들 안에 있는데. 선문답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있어? 그러면 이제 막 방망이로 맞고 고함 지르고 막 이랬겠죠. 거기 있지 않느냐 하고. 그렇죠? 멱살을 흔들고 할 막 이러고. 내 말을 알아듣는 그 자리가 아버지다. 막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었을 텐데 선문답으로 접근하면. 만약 그대들이 나를 알았다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자, 그 각주 한번 보세요. 길이요 진리이자 생명인 자신을 온전히 이해한다면 그리스도 입장이에요. 보세요. 그리스도가 성령의 온전한 구현체라는 걸 안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일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이 본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서 그런 겁니다. 이 제한된 예수님도 수명이 있는 제한된 육신을 갖고 있는데 그 안에 무한한 이 유한한 몸 안에 무한한 성령을 담고 있으니까 예수님 자체가 빛도 길도 진리도 이 생명도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길이요 진리자 생명인 자신을 온전히 이해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실존을 이해한다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아, 저 안에 성령이 이렇게 이 우리랑 똑같은 혈육을 가지고 있는 저 예수라는 존재를 그리스도가 되게 했구나라고 안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과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도 온전히 알 수 있는 거죠. 있다는 거죠. 성자를 통해서 우리는 성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성자가 지금 외치고 계신 게 그거예요.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아라. 그대들이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도 알았을 텐데 하는 거예요. 나를 이해 못하는구나. 내가 지금 혈육의 자녀로서 떠드는지 하나님 자녀로서 즉 그 중에서도 성자로서 떠드는지 그대들이 모르니까 아버지를 모르는구나. 또 어떻게 말하면 아버지를 모르니까 나를 못 알아보는구나. 다 가능하죠. 한 밑에 보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성부의 진리를 온전히 드러낸 성자다 이 소리입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선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나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 존재가 성자로서 있는데 이 성자를 본받지 않고 어떻게 그대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겠느냐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안 된다는 거지 이딴 소리를 여기다 붙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공자는 아니라는 거지 즉 그게 아니잖아요 이야기 핵심이. 지금 성령이 온전히 나를 통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성령이 구현되고 있다. 지금 나처럼 이렇게 되지 않고서 어떻게 아버지를 알겠는가? 나를 따르지 않고서 어떻게 아버지를 알겠는가? 만약 그대들이 나를 안다면 그대들 또한 아버지를 알게 될 것이다. 지금 계속 반복하시는 얘기죠, 예수님이. 나를 안다면 아버지 알 텐데. 왜냐? 지금 내가 말하는 거 지금 아버지가 자명하다고 해서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다 아버지가 자명하다고 해서 하는 거야. 지금 내 속사정을 안다면 그대들은 아버지가 어떤 진리로 인도하는 분인지 다 알 텐데.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 텐데. 이 소리입니다. 다 알 텐데. 지금부터 그대들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대들이 나를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이제 제자들이 좀 성령 받아서 감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다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대들은 이제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뵌 것이다. 니네들 지금 느낌 오지? 이 소리예요. 얘기하다가 느낌 오지 지금. 어땠을까요? 제자들 눈이 좀 초롱해졌겠죠. 지금 이 부분에서. 눈이 빛나기 시작하니까 제자들한테 그래 니네 지금 아버지를 본 거야. 나를 본 게 아버지를 본 거야. 내가 지금 아버지가 자명하다고 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는 이런 언행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고 나를 이해한다면 내 말과 행동을 본다면 듣고 본다면 그대들은 아버지를 알 수 있어. 이제 아버지 본 거야. 나를 본 게 아버지 본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구절이 요한복음 14장에 있어요. 나중에 또 다시 볼게요. 어떤 맥락에서 이런 얘기 나왔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까지만 보고
다시 이제 또 20절요.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연보면은요, 이게 성금함입니다. 성금함. 성금이에요. 연보 궤 그러면 성금함이에요. 헌금함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누가 잡아가겠다는 사람이 없었던 거는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렇다. 때가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체포할 생각은 못했다. 이 소리입니다. 자, 또 좀 더 볼까요? 내가 가는 곳. 자, 21절.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대화가 좀 길어집니다. 지금 이 사람들하고. 나는 떠난다. 그대들이 나를 찾을 것이나 그대들은 자신의 죄 안에서 죽으리라. 자, 어떤 상태입니다? 상태입니까? 요거죠, 요거. 그대들은 죄 안에서 죽으리라. 죄의 종으로 죽으리라. 자유가 없으리라. 자유를 얻으려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려면 지금 그리스도의 말을 따라줘야 돼요. 내 말만 따라주면 내가 지금 성령이 내 지금 육신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말도 행동도 다 성령이 하는 거니까 지금 들리는 성령의 지금 이야기예요. 원래 영은 보이고 들리지 않는데 지금 나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고 말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말도 해줄 수 있고 보여줄 수도 있어요. 시각적으로 성령의 뜻을 드러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보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아버지를 따르겠냐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은 나를 통하지 않고 갈 사람이 없다. 내가 이렇게 보여줘도 못 가는데 성령 보이지도 않는 그 영의 인도를 따라 그대들이 성화가 되겠느냐. 어렵다 하는 소리죠. 그래서 그런데 나는 지금 떠나는데 내가 떠나면 그대들은 죄 안에서 죽게 된다. 빛이 있을 때 빨리 빛 안에 거해라. 내가 말해주는 진리를 빨리 따라버려라. 내가 말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 진리를 듣고 이해해가지고 그대들도 행해버려라 이거예요. 나처럼 실천해버려라. 그럼 그대들도 똑같이 나랑 똑같이 성령 받아서 성령 안에서 거듭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해질 수도 있다. 성화될 수 있다. 이 소리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죄 안에서 죽을 것이다. 저주죠. 죄 안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그대들은 올 수 없다. 나는 성령 안에 사는 존재니까 가도 어디를 가요? 불교로 말하면 극락으로 가죠. 나는 천국으로 간다. 그대들은 죄인들이 올 수 없는 그곳 천국으로 간다. 나는 아버지 땅으로 난 돌아간다. 아버지 뜻이 구현된 천국으로. 지상은 아버지 뜻이 온전히 구현되어 있지 않잖아요. 아버지 뜻이 구현된 나라 천국으로 갈 거다. 난 아버지로부터 와서 아버지로 돌아간다. 아버지 뜻이 구현된 천국에서 와서 또 천국으로 돌아간다. 둘 다 가능합니다. 본질적 측면에서는 아버지로부터 와서 아버지로 간 거고 현상적 측면에서는 천국에서 와서 천국으로 가는 거. 극락에서 와서 극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들은 올 수 없다. 왜? 성령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빛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이 말을 듣고 유대인이 물었어요. 자살하겠다는 건가요? 전혀 뭐 영성이 바닥이죠. 내가 가는 곳에 그대들은 올 수 없다.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자살하겠다는 뜻인가요? 그래서 나 지금 자살할 건데 니네는 저승으로, 그러니까 저승으로 못 온다 정도로 이해한 거예요. 천국 개념이 지금 이 양반, 듣는 양반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그대들은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그대들은 지금 지상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이고 나는 천국에서 그대들을 위해서 내려온 존재다. 특별하게. 그대들은 이 세상에 속하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하나님에게서 난 존재, 성령의 화신인 성자, 이런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성령의 화신이다. 아버지 왕국, 천국에서 내려온 성자다. 이런 얘기를 표현한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메시아, 인자다. 나는 인자인데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의미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구현된 곳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진리대로 다스려지는 나라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복 지은 사람들이 가는 천국이 아니고 불교적으로 비유하자면 정토예요. 불법이 구현된 곳.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의 천국은 불교 천국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또 천국은 그냥 진리도 모르지만 복을 많이 지은 사람들이 가서 욕망에 좀 많은 성취를 맛보는 곳일 뿐이에요. 좀
살기 좋은 곳을 의미해요. 불교에서 천국은. 그러니까 정토랑 맞아요. 불교 정토랑 기독교 천국은 이제 설명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진리가 구현된 곳이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구현된 곳. 황금률이 법으로 구현되어 있는 나라. 황금률이 온전히 구현되고 있는 나라. 지상에서는 구현되어 있지 않잖아요. 소시오패스가 드글거리고 사랑을 베풀었더니 악으로 갚고 이런 게 지금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나는 너희들은 이런 지상세계에 속하지만 나는 천상, 천국에 속한다. 그대들은 이 세상에 속하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이 소리고요. 그래서 그대들이 죄 속에 죽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대들은 불교식으로 말하면 니네는 육도 윤회를 그냥 계속 돌고 돌아라. 답이 없다. 나는 정토로 간다. 이 소리랑 똑같습니다. 지금. 잠시만요. 그래서 자 나는 천국으로 가는데 그대들은 죄 속에서 죽게 될 것이다. 만약 자 여기서 재미있게 나와요. 만약 I am 스스로 현존하는 나 이게 에고 에임이에요. 헬라어로 하나님 이름입니다. 성령의 현존을 의미해요. 영의 현존 나의 현존 다 같은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현존하는 나를 믿지 않는다면 그대들은 정녕 자신의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지금 이 부분을 지금 기존 성경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을까요? 이런 말이 있을 것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대들이 죄 속에서 죽을 건데 죽기 싫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죄가 자 아까 얘기했어요. 자 죄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죄. 일단 원죄를 못 벗었죠. 혈육의 자녀들은 성령을 못 만났으니까 원죄를 못 벗어서 원죄에서 파생되는 본죄, 즉 자범죄, 자기가 지은 범죄. 원죄는 지금 인간이란 존재가 갖고 있는 죄죠. 성령을 못 만나고 있는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그 죄가 원죄고 자범죄는 각자 자기대로 지은 죄예요. 범죄에 기반해가지고. 성령을 모르니까 각종 죄, 이제 이 혼이 죄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이 의식으로 무의식으로 엄청난 죄를 짓게 돼요. 그렇죠? 그게 본죄, 자범죄고 이 원죄가 중요한데 이 원죄를 날려야 이제 이것도 날릴 수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여기부터 날려야 되는데 그럼 성령 받아야 돼요. 이 원죄를 날리는 작업이 뭐라고요? 칭의. 이제는 하나님 소속 본죄를 날리는 게 성화, 거룩해졌음. 그래서 그 결과물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게 영화입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이제 사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 받으면서.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자, 이 구조로 인류가 구원되는데 너네는 구원이 안 될 것 같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원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성령이요. 무조건 성령이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인 에고 에임이 스스로 현존하는 나를 믿지 않는다면 그대들은 죄 속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요 각주 보시면 8장 지금 8장 24절인데 8장 28절도 똑같아요. 또 I am이 한번 또 등장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자 지금 여러분 현재 번역본을 보시면 I am 뒤에 he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에 보면 이렇게 영어 번역본 중에 저 ASV 번역본을 보면 가로를 쳐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문에 없어요. he가. 그런데 I am으로는 해석이 안 되니까 일반적으로 뒷사람들이 이걸 추가해서 그냥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뭐 여러분이 보시는 일반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내가 그임을 믿지 않는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임을 믿지 않는다면 근데 저기 우리나라 저 유명한 신학 박사 저 김세윤 박사님이실 거예요. 그분의 주장이 이거 휘 빼야 된다. 뭔 소리냐. 이거 지금 신성한 하느님의 자존성에 대한 언급으로 봐야 된다. 이거를 저도 동감하는 겁니다. I am으로 읽으셔야 돼요. 제가 마음대로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원문에 없는 말이에요. 저거는 그냥 넣은 거예요. 그래서 8장 28절 똑같이 번역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번역이 안 되면 문제인데 번역되는지 안 되는지 보세요. 그대들이 만약 하나님 즉 성령을 믿지 않는다면 그대들은 정녕 자신의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이 말이 더 와닿으세요. 내가 그임을 믿지 않는다면 더 그 말도 잘못된 말은 아닌데 내가 그 즉 인자라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죄 속에 죽게 될 것이다.
이 말도 이제 풀이하자면 맞긴 한데 뭐가 더 직접적입니까? 바로 너희들 그대들 안에 있는 너희들의 현존을 빨리 너희들 안에 있는 스스로 현존하는 자리를 찾아내야 된다. 이거는요 훨씬 친절하게 성령을 어떤 식으로 받아야 되는지까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뭔지를 분명히 얘기해 줌으로써 IM 상태를 체험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안다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아니라면 내가 그임을 믿지 않는다면 그럼 단순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어떻게 이제 나 죄에서 벗어난 건가요?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 말도 잘 풀면 또 말이 되지만 더 보다 직접적으로 예수님은 얘기해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I am 신성을 바로 각성하라. 그대들 내면에 있는 스스로 현존하는 나, 즉 하나님을 각성하라. 자 보세요. 또 이런 말이 진짜로 또 이 뒤에 또 나오니까 또 이어서 보자고요. 그들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처음부터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대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도 심판할 것도 많다. 나도 솔직히 너네들한테 감정 많아. 심판할 것도 많고 해줄 얘기도 많아. 개인적으로. 그런데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참되심으로 나는 그분으로부터 들은 것을 세상에 전할 따름이다. 내 개인적인 얘기보다는 이거예요. 예수님도 에고가 있으시니까 내 개인적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도 있고 내 개인적으로 심판하고 싶은 것도 있어. 그런데 나는 하느님이 하라고 하는 자명한 거 그것만 할 거야. 이해되시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였다. 영성이 좀 딸려가지고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말 하시는 거야? 자꾸 누가 보냈다는 거야, 이분. 아버지인지 모르면 이상하지 않을까, 이야기가? 자꾸 누가 보냈대요. 뭐, 누가 보낸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대들은 사람의 아들을 들어올린 뒤에야. 원래 뭐예요? 그, 롯뱀을 높이 쳐들어서 사람들이 보게 해서 뱀에 물린 걸 낫게 했던 모세 때의 그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 노스로 만든 뱀처럼 나도 높게 들려야. 이 얘기는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존재가 돼야 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러러본 거는 그 존경의 눈으로 우러러본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건 그냥 상징이에요. 높게 들린다는 상징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라는 걸 의미한 게 아니에요. 그 뱀을 십자가에 매달아 막 처형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볼 수 있게 높게 들었어요. 왜? 더 많이 보게. 지금 왜 제가 여기 더 여러분 잘 보입니까? 제가 높게 들려 있어요. 단상이 있어가지고. 그럼 더 높은 단상에 올라가면 더 잘 보이겠죠. 멀리서. 그거예요. 멀리서도 보라고 뱀을 높이 쳐들었던 사건을 가지고 인자도 높게 들어 올려야 된다는 거는 높은 십자가에서 처형돼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존재가 돼서 멀리 모든 인류가 나를 다 우러러보게 될 때, 즉 내 말을 믿고 따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그걸 상징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본받아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높이 들어올려야 된다는 것, 올려져야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날 믿고 따르면 다 영생을 얻을 거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기 좋게 내가 들어올려질 때 스스로 현존하는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어떠세요?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세요. 말이 되나요? 사람들이 다 나를 우러러보고 나를 믿고 내 말을 따르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각자가 스스로 현존하는 나,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나의 말은 한 적이 없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만을 말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대들 각자가 내면에 하나님을 만나면 아, 예수님도 우리처럼 우리 내면에 있는 하나님이 보내는 자명찜찜의 신호만 따르셨구나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언제 알게 될까요? 이거를 또 지금 기존 성경은 뭐로 번역되어 있어요? 내가 그임을 알게 될 때. 자, 내가 십자가에 저기 들어 올려진 그런 사건, 즉 내가 인자가 들어 올린 뒤에야 인자를 들어 올린 뒤에야 인자가 들어 올려지는 거죠. 인자를 들어 올린 뒤에야 스스로 현존하는 나를 알게 될 것이며
근데 여기서 지금 기존식으로 번역하면 내가 그임을 알게 될 것이며 내가 나의 말을 한 적이 없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만을 말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갑자기 사람들이 아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라고 아는 순간 아 예수님이 자신의 말은 한 적이 없고 다 아버지께서 얘기해 주신 것만 얘기했구나 이렇게 알게 될까요? 아니면 각자 스스로 현존하는 나를 알게 된 뒤에 아 예수님도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구나라고 알게 될까요? 당연히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았다는 얘기가 없이 내가 그임을 알게 됨으로써 그들이 모두 다 나를 다 이해하게 될 거야 이렇게 예수님은 얘기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성령 받아라. 성령이 내가 한 말이 맞는 말이란 걸 가르쳐 줄 것이다. 성령 받기 전에는 돌아다니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까지 제자들한테 얘기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성령 받아라의 다른 표현이 나온 거예요. 모두를 다 I am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성령 받아라의 다른 표현이에요. 이게 놀라운 정보인데 이거를 내가 그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해버리면 그냥 아 당신이 메시아셨군요. 지금 이런 거는요. 요 뒤에 나오지만 소경도 바로 알아봐요. 맹인도 예수님이 메시아시군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면 믿어요. 사마리아 여인도 또 다 그때 받아들였죠. 결국은 다 그런 그분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받아들이면 다 그분들은 이런 변화가 일어났나요? 그래도 안 돼요. 막 늘 막 메시아십니다 했던 베드로도 바로 배신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차원이 아닌데 베드로도 언제 사람 됐어요? 성령 받고요. 성령 받아라가 더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고백하는 것보다 성령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 전에 알아봤다는 건 그거는 그 인간의 눈으로 어둠 속에서 알아본 거예요.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으로 알아본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이 예수님과 똑같은 한 성령이니까 그 밝은 빛 속에서 알아본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에 비하면 턱없이 희미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알아볼 만해진단 말이에요. 성령의 빛으로 보니까. 아시겠죠?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야 뭐 희미할 수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갑자기 대낙같아진 거 아닙니까? 어둠 속에 혈육의 잔으로 살다가 성령의 자녀가 됐다는 건 내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른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그 빛으로 인도해 준다는 얘기인데 아직 내가 죄 많은 존재라 왔다 갔다 하고 희미한 부분도 많겠지만 그 전하고 상황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알아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자, 4번 각주는 보세요. 스스로 현존하는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요 구절하고 관련돼서 읽어볼 만한 게요. 그대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저기 20장에서요. 그대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네들을 보낸다. 자, 이거는요.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한테 이제 사역을 나가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뭔 행위를 하는지 보세요. 숨을 부어주시는 행위를 하면서 성령 받아라 그러십니다. 성령 받아라. 그대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 말을 오바해서 이해해가지고 지금 사제들이 뭐 사람들 죄 사해주고 다니면 그거 오바입니다. 이때 죄 사해줘라는 걸 원죄예요. 원죄. 왜?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해준 게 제자들의 모든 죄를 사해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해준 죄는 뭐예요? 지금 성령 받아라가 죄 사해준 거예요. 뭘 사해줬어요? 원죄요. 원죄만 사해줬어요. 예수님도 나머지는 특별한 경우고 보편적으로 사해준 게 뭐예요? 예수님이 원죄요. 지금 성령 받아라가 원죄 사해준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그럼 뭐 하고 다니라고 했겠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성령 주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죄 사함이라는 거는 원죄의 사함입니다. 다른 시시콜콜한 범죄를 그 무슨 사제가 사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성령 안에서 그 정화시켜야죠. 사제들은 도와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 죄를 벗는 거를 예수님처럼 도와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죄를 사해준다. 직접적으로 그대가 사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원죄예요. 원죄. 왜? 성령 밖에 해줘버리면 원죄 사해지는 거거든요. 이건 가능해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주어라 이 소리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주어라. 세례를 받고 원죄가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영생의 권한을 주신 것처럼 그대들에게도 권한을 부여하니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다녀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대들이 결정해라. 성령의 세례를 해줄지 말지는 그대들이 결정해라. 이 말을 죄사함을 해줄지 말지 그대들이 결정해라. 이 소리입니다. 권한을 주마. 이 소리였고요. 자, 그 이 얘기도 뭐냐면 성령을 받게 해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변화에 거듭나게 하는 핵심이 칭의예요. 원죄를 사해주고 성령 받게 해주는 거. 그래서 혈육의 자녀를 꺼내오는 거, 혈육의 자녀를 꺼내온 거를 칭의 그래요. 하나님 자녀로 꺼내오는 거를 의롭다 칭하시는 존재가 됐다. 자, 5번 각주 볼게요. 내가 나의 말을 한 적이 없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만 말했다는 것을 니네들이 I am 성령의 현존을 알면 그대들도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 왔는지 알게 될 것이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그대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그대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지금 3년간 자기를 따라다닌 제자들한테 내가 한 행동을 받고 내가 한 말을 다 들었지만 성령을 받아야 내가 한 말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소리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내가 그대들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고 내가 가르쳐줬던 것들을 다시 가르쳐줄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나의 평안, 즉 성령의 평안을 남겨놓고 가니 성령 받으면 뭐까지 얻을 수 있다고요? 평안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사실은 성령이 주는 평안입니다. 예수님도 성령 안에서 누렸던 평안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대들에게 성령을 받게 해줄 텐데 그 성령이 진리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 뭐예요? 평안도 줄 거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 그러니 그대들은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요한복음 14장 26, 27절입니다. 나중에 또 할게요. 또 밑에 한번 보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친히 명령하신 대로 말할 뿐이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나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를 뿐이다. 결국 예수님은 뭘 얘기하신 거예요? 성령 받아라. 거기가 사실은 그게 그 안에 뭐가 또 들어있어요? 영생 얻어라도 들어있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성령이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하고 성화,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영화. 자, 진리로 인도하면은 성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면 영화. 영원한 영광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해줘요. 보세요. 이 칭의가 칭의를 얻으면요. 성령을 일단 얻으면 칭의 단계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돼요. 혈육의 자녀에서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됩니다. 칭의니까. 그 다음 성화는 거룩할 성자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리까지 알고 따를 때, 성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진리까지 이해하고 따를 때, 실천할 때 거룩한 자녀. 영원한 생명까지 얻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됩니다. 영화. 부귀 영화에서 영화. 땡기세요? 뭐 가면 되죠. 쉬엄쉬엄 가세요. 여기까지. 쉬엄쉬엄 가세요. 아, 예수님 이렇게 친절하게 다 얘기해 주셨어요. 얻는 법까지 다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를 내가 그 힘으로 풀어버리면서 맛이 다 가버린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아무리 고백해도 예수님 속사정을 모르겠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죠.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님 곁에서 3년간 모신 제자들한테도 니네들이 모른다 아직 성령 받아야 안다고 했던 얘기를 옆에서 베드로 막 메시아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막 고백했던 제자들한테도 니네 모른다. 그리고 내가 당부하니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성령 오순절 사건으로 인해 성령 받을 때까지 돌아다니지 말고 다락방에서 기도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일관성이 있냐는 거죠. 내가 메시아임만 안다면 바로 내 속사정을 다하게 될 것이다.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이해해가지고 베드로처럼 또 배신합니다. 성령의 눈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아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라가 어떻게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다는 말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성령 받아라
먼저 나오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의 속사정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도 무리한 말은 아닌데 요 말 전에 성령 받아라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원문에 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럼 굳이 이런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성령 받아라로 읽어버리면 되는 문장이었던 거예요. I am으로. 그렇죠? 에고 에이미. 그냥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니네들이 내가 높이 들어 올려져서 나를 보고 나를 믿고 따르게 되면 성령 받게 된다. 이게 예수님 일관된 논리입니다. 나를 믿고 따르면 성령 받게 되고 성령이 평안과 진리를 줘서 그대들을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녀로 인도할 거다. 일관된 예수님의 논리입니다. 성령 받아야 하나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사정도 알게 될 것이다. 왜? 성령 받은 사람만이 빛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빛 안에 사는 사람이야 알아야 예수님의 속사정을 할 수 있습니다. 죄 속에 사는 사람은 절대로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빛 안으로 나와야 돼요. 성령의 빛 안으로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자,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